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저 남양주 진전요 이 오남리 일대에 많은 영혼들을 살리려고 특별히 이렇게 신웅규 목사님을 이곳에 세워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주시고 치료시킬 자를 치료시켜주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해주시고 써주실 자를 써주시고 사명주자에게 사명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곳에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오른팔 왼팔 역할을 잘 붙여주시고 전도팀을 붙여주시고 물질 때문에 기도가 말씀의 능력이 은사가 성격이 부흥의 사명이 막히지 않게 필요한 대로 넘치게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건강의 아버지라기 싸우니 건강지심을 믿습니다. 부족한 점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흥단체를 통해서 세워주는 많은 강사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간 시간 말씀을 줄 때마다 변화시켜 새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 지금 치고 식사 많이 잡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졸릴 시간이에요. 근데 왼쪽을 봤더니 다 졸고 있어. 아유야, 이게 웬일이야. 아, 제가 오늘 첫 시간인데 제가 오늘 처음 있는 일이에요. 36년 만에 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원래 그전서부터 첫 시간을 제가 열고 나갔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 시간에 제가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부르고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가십시다. 문제 해결 받으십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신은규 목사님이 강담에서 이렇게 귀하시다가 여기 오신 지 한 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단불을 헐헐 피우자.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레위기 6장 바로 이렇게 12절 13절 보니까 단위에 불을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꺼지지 않고 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 할렐루야. 교회마다 이렇게 여러분요 불을 피워서 불이 있는 교회가 있고 불이 꺼져 있는 교회가 있다입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니까 아침마다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새벽 예배에 기도의 불을 붙이라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팀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늘 내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또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불은 무엇입니까? 성전과 제단에 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의 뜻은 뜨겁다, 강하다, 녹힌다, 태운다, 비친다, 소멸한다,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아, 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은 좋은 데 쓰면은 엄청 좋아지지만은 나쁜 데 쓰면은 심판입니다. 여러분요. 용암이에요. 용암 여러분요. 용암. 화산 폭발이라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바로 오늘 영적인 불은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찬송이 있어야 된다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배의 불을 붙이고 찬양의 불을 붙이고 기대의 불을 붙이고 말씀의 불을 붙이고 복음의 불을 붙이고 전도의 불을 붙이고 사랑의 불을 붙이고 구제의 불을 붙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요 교회를 세우면은 비전과 꿈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아주 그냥 소망과 꿈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게 오늘 이렇게 갖춰져야만 딴 사람이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게 되는 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세워준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권사님들 이렇게 주변에 집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목사님 오른팔 왼팔 역할을 하면서 특별히 사모님도 여러분요 무릎을 꿇고 여러분요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캐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크게 성장되고 크게 쓴 죄종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입니다. 여러분요 능력받은 사람이 그냥 된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불이 쓰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사모님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요 여기 권사님도 기도해야 되고 여기 또 어머니 두 분도 기도해야 되고 동생도 기도해야 되고 아멘도 안 해. 그냥 아멘도 안 해. 네? 기도의 불이 있어야 돼. 들려야 보내. 네? 교회는 여러분요 기도 소리가 들려왔을 때 여기 여러분요 남양주 일대에서 야 가자 곳에 와서 불이 홀홀 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나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나이다. 하시고는 예수님의 두 손을 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손을 들고 아멘. 조식 일대인이네. 여러분들이 두 손을 들고 아멘. 박수 치면서 아멘. 여러분 그러시려면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같이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불은 폭발적인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요 에레미야 바로 이렇게 23장 2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그랬어요. 반석을 쳐서 부수트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말씀도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이 전하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전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줄 믿습니다. 이론과 실천은 하늘과 땅 차이다. 할렐루야. 성령 받은 사람이 말씀 전하면은 여러분들이 감동을 모아가지고서 변화를 받아갖고 새 사람이 돼서 여러분도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순절날 떨어진 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순절날 백일신문도가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붙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흐름 백일신문도가 세계를 불을 붙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은 어떤 불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 성령의 불 박수만 치면 불이 나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박수만 쳐도 불이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오셨죠? 아까 오전에는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조금 그냥 저기서 얘기하다가 일로 가리는 걸 그냥 절로 갔더니 그냥 늘 부르는 교회 유치원에다 갖다 놔버렸어요. 옛날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늦어서 지금 이렇게 2시 예배 쓰게 됩니다. 여러분요 오순절날 떨어진 불. 할렐루야. 이런 불을 받아야 여러분요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불 붙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성령의 불이 중국으로 가서 몽골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80년도에 성령의 불이 예수님 있을 때는 가난의 해감이 떠나가고 병마가 치유받고 여러분요 문제 얽히고 설치고 엉꼬였던 것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얼마나 해외를 회복하고 얼마나 기업이 잘되고 가정이 회복하고 하모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래 지금 식어졌다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불을 붙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오순절날 120분도는 기도의 불을 붙였다 얘기입니다. 열정의 불을 붙였다 얘기입니다. 바로 여러분요 방언의 불을 붙였다 얘기입니다. 사랑의 불을 붙였다 얘기입니다. 충성의 불을 붙이고 구제의 불을 붙이고 열정의 불을 붙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다시 한번 오순절날 떨어진 불을 이 늘 푸른 교회에 붙이겠나이다 하시므로 예수님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겠나이다. 내가 성령의 불을 받겠나이다. 하나님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의 불을 받아야만 변화가 돼서 새 사람이 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여러분들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요 성령 받고 여러분 세계를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저한테 우리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찬양을 하나 가르쳐 줬습니까? 오순절날 떨어진 불 너는 받아보았느냐 그 뜨거운 성령의 불 너는 체험해봤느냐 아, 별내린다 아, 불버렸다 성령불을 받았도다 너도라도 입을 받아 주의 증인 되어보세 할렐루야 박수치는 여러분들은 군인으로서 감옥을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잠자는 사람은 불 못 받습니다 여러분요 왜? 하, 이렇게 노력해야만 불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호렙산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호렙산에 모세에게 사명을 줬습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나무 속에서 불이 붙었지만은 불은 그 불은 꺼지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사명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걸 믿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또 구역장 여러 가지 직분을 줬지만 여러분도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립산에 순종의 불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구약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절대 순종인 줄 믿습니다. 신약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모세에게 순종의 불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순종의 불. 이거는 여러분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는 그런 뜨거운 불이 성경에 마침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호렙산에 떨어진 불은 능력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응답의 불인 줄 믿습니다. 정복의 불인 줄 믿습니다. 사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성교의 불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불인 줄 믿습니다. 구출의 불인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불인 줄 믿습니다. 충성의 불인 줄 믿습니다. 통성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호렙산에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불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그림과 여러분요 설계를 해놓는 건 다 좋은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가정에서도 구역예배 불이 꺼지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 저녁 예배드리는 예배불이 꺼지면 안 된다 이입니다 교회에서도 늘 여러분요 부흥시킨 많은 목사님들 보면요 철저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또 여러분요 전도, 선교, 회개불 이 회개불은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요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강의 설교하기를 싫어해요 강의 설교를 듣기를 싫어한다 이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여러분요 강의 설교해가지고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요 회개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칭찬만 해주고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요런 설교만 좋아하지 말고 할렐루야 때로는 책망하고 회개시켰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 여러분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병이 고쳐지고 천국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나이다 하시는 분은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요 회개를 여러분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요 눈물 흘리고 우는 기도가 있어야 그 교회가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싸우고 다투고 또 대적하고 또 여러분이요 분쟁을 일으키고 큰소리치고 끌어올라가고 이러면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먼저 지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가지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을 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잘났다고 펄펄 뛰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 공손하게 부족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갈매산에 떨어진 불
역대상 18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로 어떤 물이 떨어졌습니까? 바알 신과 또 아세라의 선지자 또 이렇게 여러분요 왕까지도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갈멜산에 떨어진 불 라는 받아 보았느냐 아방도 그분 앞에는 벌벌 떠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850대 불 여러분요 이 대결을 했을 때 바로 이렇게 엘리야는 여러분요 850대 1루다가 불루다가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불이라 이깁니다. 바로 불은 마찰. 할렐루야. 초야전 초자연적인 불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상을 폭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불은 신의 불인 줄 믿습니다. 은사도 불이고 또 여러분요 여러 가지 많은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갖다가 여러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걱정을 했어요. 아니 이거 개운 언제 한 달도 안 됐는데 불집회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예? 아 이거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했더니 하나님이 저를 두 번째 이렇게 세워준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냥 초신자한테 그냥 불 받아라! 불내린다! 이러면 그냥 좀 부담을 느낄 것 같아서 여러분요 저는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성령 받기 원하고 불 받기 원하고 사명 감당하기 원하고 할렐루야. 네, 성령 받아야 일을 하고 변화받고 여러분요 기도를 해도 긴 기도를 할 수 있고 여러분요 큰 일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다 인색하고 재고 따져가지고서 성령이 시킨 대로 지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니 멋대로 내 멋대로 하니까 성령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떨어진 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바로 바울이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여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며 열두 사람이 쟁탱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은혜도 받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만 가지고서 그냥 이우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목사님이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다. 할렐루야. 열두 사람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목사님이 안수했을 때 입이 성령의 불로 폭발돼서 그냥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아 여기 그냥 늘 부른 교회 좀 가봐 그래. 거기는 그냥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그냥 거기는 그냥 너무나 그냥 가면 그냥 환경도 좋고 은혜스럽고 그냥 가면 가족 것 같고 머무는 것 싶고 아 대답도 없어지고 대답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이렇게 바라봤어요. 아침에 오면서 너무 한 시간을 그냥 꼭 헤매더라고요. 참 이상해. 그래가지고서 세상에 그냥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도 몰라요. 여기 들어와서도 그냥 시간이 늦어서 어떡하나 그냥 사람 얼굴도 안 보여. 그냥 시간만 보고 여기까지 뛰어왔어요. 근데 좀 아까 밥 먹어서 보니까 여기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성회를 통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도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은 전소받아야 될 젊은 소리라. 나도 우리 성목사님 같이 성령의 불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하시는 분은 두 손을 들고 하네.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을 때 여기 꽉 차가지고서 아유 또 와서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기분이 좋지요.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으면 입을 열어주는 줄 믿습니다. 저는 원래 여러분요 말을 안 해요. 잘요. 왜 이렇게 말 주변이 없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말을 하면 제가 못해요. 무슨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기에 그냥 딱 그냥 강대상에서 설교를 이렇게 시켰을 때는 그냥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입을 그냥 폭발시켜가지고서 그냥 어떤 데는 그냥 한 시간만 하래도 그냥 세 시간을 해가지고서 마이너스 당해갖고 오만상을 다 찡그려가지고서 불을 던진 것도 다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여러분요, 우리 신윤규 목사님이 열정이 대단합니다. 불이 대단해요. 사명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요, 목사님을 잘 만나야 되고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된다 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는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사로잡힌 이런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도 여러분 영혼을 맡기고 여러분도 영적으로 성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 못한다고 이런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요, 평소에 잘 교만해서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지금은 말 잘해요. 36년 일하다 보니까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내려갈 줄 모릅니다, 여러분요. 근데 처음에는요, 말 주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서 누가 나 말 시키면 싫어요. 옷들이 나 건드리려고 뭐 그러는 거 말고 사기치려고. 아예 문을 안 열어. 그냥 말문과 마음의 문을 안 열었어요. 그랬는데 여러분요, 언제 열느냐? 숨은 보지 마세요.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 술 먹으면 이게 말이 많아져. 할렐루야. 그래갖고서 재미있다는 거야. 그 외에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말이 그냥 솔솔솔솔 나가는 절로 살리라. 나도 예수님 복음을 전하게 살리라. 나에게도 입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시는 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입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입이 둔하다였지만 에르미야가 입이 둔하다였지만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요 입에 대해 하나님이 폭발적인 능력을 주시면은 술술술술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지 마시고 능력 줄 때 받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요, 노래가 있어요. 사랑 줄 때 받아! 후회하지 말고. 할렐루야.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성령 줄 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치유받겠나이다. 내가 치유받겠나이다.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관절도 떠나갈지어다. 관절도 치유받을지어다. 오장육부가 탄탄할지어다. 또 여러분이 암덩어리가 떠나갈지어다. 중풍 고혈압 저혈압 떠나갈지어다. 고칠 때 지금 치유받으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요, 제가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 안 들고 믿자의 번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러 오셨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지 여러분요. 이렇게 방언 줄 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 줄 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축복 줄 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날 관심을 가지고 밀어줄 때 여러분들은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받겠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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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내가 받겠나이다. 아직도 받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요. 사랑 줄 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관심 밖에서 여러분요, 먹든 말든 그래, 아휴 들어든 말든 그렇죠? 그럼 아프든 말든 죽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사랑도 줄 때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네? 목사님이 여러분 사랑할 때 관심 가졌을 때 받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발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방사선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펑 터뜨리는 강력한 불폭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5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위안도 그냥 불로 확 지져버리면은 거쳐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난도 다 치유받고. 할렐루야. 폐암도 당뇨병도 여러분 심장병도 각색 질병도 성령만 받으면 여러분 다 치료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아가지고 지금 여러분이요 병을 못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병을 고치시려면은 내가 먼저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찾고 있는 악한 세력들을 먼저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부른 여러분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 역할. 그냥 산을 막 뚫어 나갑니다, 여러분요. 고속도로 그냥 산에 돌도 그냥 펑 터뜨리면 그냥 길이 팍 나듯이 이렇게 불의 세력은 강도가 높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른 바로 소멸시키고 또 여러분요, 없애기도.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소멸시킬 거는 소멸시키자. 할렐루야. 태워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태우는 역할을 한다 이깁니다. 내 정욕도 태워야 되고 탐욕도 태워야 되고 미움도 태워야 되고 혈기도 태워야 되고 쾌락도 태워야 되고 행락도 태워야 되고 그 거짓도 태워야 되고 악을 소멸시켰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육이 너무 세면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을 소멸시켰을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마다도 여러분요 성령이 아주 폭발적인 대역사를 일으키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밤새 철야예배 365일 동안 끊임없이 기도하는 데가 있다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80만을 복무시키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고 환자가 고쳐지고 가난이 떠나가고 허감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성령이 하는 것이지 개인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여러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잡고 계시니까 제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요 너무 몸이 피곤해요. 사람 상대 많이 오고 필리핀을 갈라 그랬더니 마귀 사탄이 나를 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그렇게 저렇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도 그냥 아까 우리 창이가 찬양 불렀듯이 고난이 유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날 갖다 정강과 지나오기 위해서 기도의 제목을 주신 주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남편과 물질과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기도의 들레기를 잊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처음 개척한 데를 사랑하시고 열정이 있고 개척계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질로모로 봉사하고 이럴 때 사업이 열어지고 묶였던 것이 열어지는 것이지 큰 게 넘치는 게 이미 다 체계적으로 잡아있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 우리 여기에 늘 푸른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사명 감당하겠나이다 하시는 바로 이한 시간에 하나의 배경과의 박수 두고 누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도 여러분요 폭발적인 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여러분요 오늘 오신 분들한테만 내가 교회에 폭발적인 불을 한번 붙여주겠습니다. 안 온 사람한테 우리 교인들은요 안 온 사람 것까지 목을 달래요. 그럼 내가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죽겠어요 줘요 안 줘요? 아, 내 얼굴을 봐요. 줄 사람인가 안 줄 사람인가. 할렐루야. 전도 나갔어도요 사탕대가 주면요 그냥 선물 주면요 내 옆에 사람 달라고 하나 달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내가 이래도 보통 없는 여자예요. 그럼요. 아니 사람도 없는데 왜 달리는 거야 내가 그랬어. 에? 본인이나 잘 타셔. 본인이나 잡수고 아까름도 겨지 말고. 그럼 내가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리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지요. 조건부야 조건부.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머리에 다 기어가고서 적대 사탕대가 두 개 더 줬는데 교인 좀 왜 안 데리고 나왔어요? 내가 딱 그러지. 그러면 적대 사탕 누가 먹었냐 그러지. 몰라요. 언제 먹었는지 언제 줬어요. 그냥 이렇게 나가. 그래서 그냥 포기해버린 줄 믿습니다. 향수교회 부흥폭파! 향수교회 부흥폭파! 향수교회 부흥폭파! 회복교회 부흥폭파! 회복교회 부흥폭파! 회복교회 부흥폭파! 두 자매들과 함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회복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말씀 잘 전해도 여러분요 교인이 신인 줄 믿습니다. 교인이 있고 교회가 있어야 명함도 내밀고 여러분요 딴 데 단체에서 끼워주는 것이지 교인도 없고 길 펴요.
여러분요. 교회도 없으면 여러분요. 전화도 안 봐요. 지금 목사가 하나 둘입니까? 가방 들면 다 목사라는데 누가 쳐다보겠습니까, 여러분요? 안 쳐다봐요, 여러분요. 오늘도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점심을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그냥 갈 수가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밥값을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늘 보는 개인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평가를 한번 시키겠습니다. 늘 보는 교회 부흥폭파! 늘 보는 교회 부흥폭파! 지역폭파! 지역폭파!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 여러분들한테만 해주고 우리 교회는 또 부흥 안 되면 안 되지, 그렇죠? 나도 또 오늘 같은 날 모처럼 이렇게 불집회하니까 아멘 기회 폭파! 아멘 기회 폭파! 아멘! 자기네들만 다 두 손 들고 아멘 기회하니까 두 손도 안 들어. 왜 아멘 기회들이 지금 꽤 많은데 열병도 넘은데 폭파를 안 해요, 여러분요. 아멘 기회 폭파! 아멘 기회 폭파! 아멘 기회 폭파! 설교는 졸지 않는 게 은혜스러운 거야. 야, 아까 세 사람 졸아서 고민했는데 두 손 들고 다 그냥 두 손 들고 다 폭발하니까 나 눈을 다 떠버리네. 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내가 뭐 몸에 짱 하는 것보다 졸지 않게 이렇게 설교하면은 그게 명설교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네 가지 불을 붙여서 수박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어승정을 떨어진 불, 호랩산에 떨어진 불, 갈릭산에 떨어진 불, 가난길 떨어진 불, 불말의 불, 불말의 불, 불말의 불, 불말의 불, 여러분한테 불말의 불 안 줘, 나한테 같이. 불말의 불, 불말의 불, 할렐루야. 그래도 여러분 특별적인 역사가 일어났을 때 갑자기 부흥의 문이 활짝 열어지며 수백 명, 수천 명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한 명이 10명 되고 10명이 20명 되고 20명이 100명 되고 100명이 500명 되고 5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2000명 되고 10000명 되고 할렐루야! 그러는 말에 영광과 박수 돌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폭발적인 역사, 깜짝 놀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불을 받고 나면은 영안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와 비진리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받고 나면은 가난이 떠나가고 허감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묶였던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매였던 것 꼬였던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여기 잘 됐으면 우리 신응규 목사님한테 이거 냉겼습니까? 봉의 문이 안 열어져서 그러니까 봉을 가로마는 악한 세력, 예수의 피로명이 물러가시어다. 이 성전에서 떠나가시어다. 이 성전에서 떠나가시어다. 여러분 이 지표를 우습게 여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요. 여러분요. 에? 제가 이래봬도 여러분요 막 지어서 지금 안수하지 않고 여러분요 찬양 부를 때 여러분요 마귀고 뭐고 다 떠나가요, 여러분요. 가난마귀 물러가라 물러가라, 가난마귀 물러가라 물러가라, 가난마귀 물러가라 가난마귀 물러가라, 가난마귀는 물러갔다. 할렐루야! 그들을 가는 앞에 영광 돌리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치는 거 여러분요 삽시간에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님 물질로 많이 봉사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특수사명 얼마 다 갖고 있습니까? 딴 데 교회에서 2년씩 뭐 1000번 기도를 하고 배지 다 해도 여러분요 기도 안 된 거 그냥 한 번에 그냥 묶였던 것이 그냥 뻥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운영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한 거 안 돼요. 한 번에 와서 한 번 기도에 다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 그냥 무조건 나한테 기도해 달라 그러지 마셔. 에휴, 이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요. 이렇게 성령의 불을 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화목이 있고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평안해지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봉사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희생을 해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헌신에도 불만이 안 생기는 줄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앞에 연단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열심을 품고 충성하며 기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간직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으면 이 세계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힘들면 짜증 나와요. 신세한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면은 내 속에서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마음껏 해라. 할렐루야. 성령님, 네가 좋아서 전도하고, 네가 좋아서 기도하고, 네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야 영혼이 변치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켜서 하는 건 상세번에다 불과하지만 내가 사명에 불타서 영혼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봉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성령이 날 이끌어주면 누가 말려도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나 사람들이 많이 말렸어요. 일하지 말라고요. 내 얼굴 간상 보고서요, 제가 32살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됐어요. 그냥 그때 뭐 몸매도 날카로고, 아, 또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이 싫어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난 이렇게 잘해, 이렇게 잘 나가다가 이래서 내가 초를 쳐서 병이지 여러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이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냥은 될 수가 없어요.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요. 누가 그냥 3,000만 원짜리 사사줄게 하지마 그래. 아니 뭐가 답답해서, 나는 일 안 하면요 돈 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재주가 많은 사람이야. 내 이래도요. 이러면 또 하나님이 너 지금 네가 돈으로 사는 목숨인데 또 가느냐,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여기서 또 시작이냐 그래. 나는 그렇게 너를 앞세우면 안 되고 그냥 너를 그냥 다 낮추고 내 자랑만 해야 내가 널 쓴다 그랬는데 또 까박했냐 이러시는 거야. 이래서 내가 내 자랑을 지금 막 늘어놓으려고 하다가 그냥 더 적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령 받아야만 에너지 역할. 할렐루야. 우리를 에너지 역할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날 에너지 역할 하는 줄 믿습니다. 부지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도를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선행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계를 품고 세계를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요, 에너지, 인내할 수 있는 에너지, 성화를 갖는 에너지, 꿈을 갖는 에너지, 비전을 갖는 에너지,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는 바로 불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이 이렇게 에너지 역할을 하면서 성령이 날 갖다가 이렇게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걔들 부른 교회 이렇게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보니까 사명자들이 많이 계시고 은혜만 받으면은 생명을 내놓고 열심히 전도하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불고 놓치지 말고 받으셔가지고서 인생은 그래요. 어디서 왔다 무엇을 하다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무엇인가 보람 있는 일을 남기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뭐 말리다 다 말리는 사람이 다 그냥 지쳐서 떨어질 때까지 난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말리는 사람이 다 지쳐버려. 다 쓰러져버려, 그냥. 그러니까 아주 그냥 알아서 해, 그래. 알아서 그럼. 좋아서 하는 거니까 어떤 데는 추워요. 자기 좋아서 15도에서 사는데 뭐 걱정해요, 그래. 그래, 좋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30도라도 난 버텨낀다! 네. 뜨뜻한데 아파트 있는데요. 감기 들은 걸려. 난 15도에서도 감기 안 걸리는데. 할렐루야! 자신만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생을 하고 연단을 받아도 성령을 받아놓으니까 성령이 에너지 역할하니까 아무 걱정 없이 그냥 감기도 오지 않고 감기가 와도 예수의 피로 인병만은이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물을요. 당뇨병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당뇨병은 물러가라 물러가라. 당뇨병은 물러가라 당뇨병은 물러가라. 당뇨병은 물러갔다. 치매는 불러가라 불러가라. 치매는 불러가라 불러가라. 치매는 불러가라 치매는 불러가라. 치매는 불러갔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치매가 오지 않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믿음대로 내쳐다시는 여러분에게는 그대로 치매도 걸리지 않고 화장실 출입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한 시간은 여러분요, 여기 또
치유가 들어왔어요. 제가 오늘 성령하고 치유하고 두 가지만 앞에서 한번 해볼게요. 통성으로 한번 여러분의 병을 믿음으로 고치시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 뜨겁게 한번 여러분 통성 기도하시면은 우리 목사님들이 안수해 주시면서 여러분 다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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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에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리켄데 향해봐라! 아버지의 소년자 나이와 아버지 지혜해 주시옵소서. 우리 너 성령을로 성령을로 할렐루야 성령 더!
아버지 회복하고 자녀가 회복하고 아버지 능력과 사랑이 회복하고 가정이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교가 회복하고 사명과 건강이 전도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주님이 시원하게 해드리며 감사하게 여와주 정말 믿습니다. 내게 내려와라 이 전에서 아버지 기대물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단에서 아버지 하나님 둘레의 기도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며 아버지 주변에 가는 영혼들을 살려요. 아버지 모든 질서적인 것 아버지 하나님 조직적인 것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찬양성가들 세워주시옵소서. 찬양성가들 세워주시고 전도팀을 세워주시고 주여 믿습니다. 내게 또 혈압을 해라 아버지에게 혈압을 해라.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건강 주시고 사모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고 감사하면서 돌아올 영도 잘 굴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부딪혀도 열심히 기도하며 십자가 지고 가게 도와주시고 가슴에 대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이 교회를 동시키고 성장하는데 아버지 앞장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모님에게 도와주시고 목사님도 열심을 다해서 노인을 좋아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열심을 다해 생명을 걸고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시죠 보시죠. 제네 능력만 먹고 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가 나머지 부족한 부분을 다 채워주시고 큰 역사 이루어주시옵소서. 돌치는 봉사자를 붙여주시고 아버지 기도팀을 붙여주시고 전도팀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 이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보호해서 일할 수 있는 음식을 아버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3일 동안 아버지 집회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아버지 하나님 허용되지 않고 예 음식이 떨어지지 않고 쌀이 떨어지지 않게 평생 쌀이 떨어지지 않게 이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